혜찬이 뭘 들은가 그러면? 여기저기. 예? 어디가요? 여기저기 나온 거야? 어? 여기저기. 아 잠시만요. 야 따라와봐. 뭐하는 거야? 아 앉아봐. 여기저기 들려서 내가 소리치면 돼? 용진도 뭐 들은 거 있어요?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나래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이 정답지. 어 네. 맞아 맞아. 풍선도 정확하다. 풍선도 불고 들었어, 소리도 정답, 내고 정답. 확실히 어. 들었습니다. 아니 약간 풍선 말고 조금 다른 게 들려가지고. 어라 풍선이 아닌데 방금 내가 들은 초성이 뭐지 하고 옮겨 적으려다가 여기저기 이래가지고 내가 방금 그러면 처음으로 처음 본 사람한테 신경질이 확 괜찮아요. 맞아. 신경질 내도 돼. 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실수한 돼요. 거니까 뭐 오늘 보고 또 안 본 사람이니까 내도 돼요. 네, 네, 괜찮아요. 다 각자 또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팬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러면 들었던 강희빈이 정답 존으로 정확합니다. 나도 풍선도가 안 들려가지고 풍선 안 들리죠. 풍선도가 안 들리는데 불고가 정확해. 들렸어요. 불고밖에 풍선밖에 없잖아. 불고가 있으면 뭐 풍선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이상한 게 봐봐. 송곳니로 빠르게 풍선을 분다고? 그치 풍선은 바람을 넣어야 빠르게 뭘 어떻게 한다고? 송곳니로 자르기. 송곳니로 자르기. 송곳니로 자르기가 오히려 말이 되네. 자르기. 그래서 하나는 풍선 불고 하나는 소리 내고. 송곳니로 자르기가 말은 되는데 자르기와 빠르게래 거수로 정합시다. 네, 다수결로 네. 갑니다. 자, 자 빠르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좋아. 둘, 자, 잠깐만. 호빅 빠르게. 야. 소빅 빠르게. 용진이가 이렇게 들었다가 쇠차에 듣고 보니까 야, 너랑 나랑 수준이. 아. EQ와 IQ가 없는 두 분이 아. 빠르게를 선택을 했고요. 야. 장희빈 불러 주세요. 앞니로 씹기, 앞니로 씹기, 손으로 자르기, 풍선도 불고, 소리도 내 거. 이런 이상한 결과 보여. 주세요! 나 못 보겠다, 못 보겠어, 이거. 모를 땐 키 따라가자! 맞나요? 어, 실패! 아, 안 돼! 이거 봐, 이거 봐! 실패! 아니야, 아직 몰라, 가만히 있어. 그래? 아니, 세찬이 얘기를 안 들어서. 저는 이미 아까 제 얘기를 이미 다 안 듣고 계셔서. 아, 빠르게가 맞다? 빠르게로 일단 가야 되고, 그 뒤에 혜리가 봤던 그 풍선 그 포인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풍선은 진짜 풍선이에요,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놓고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니 이게 잘 시켜놓고 아니라고 프로그램 자체가 무슨 서로 고집만 부리니까 고집이야 이게 뭐. 다 고집이야 다 고집 고집들이 아주 그러면 게스트 뭐하러 불렀어요 나 이상해 이게 뭐야 내 얘기 듣지도 않아 미안하다 미안해